3488 오늘입니다. C형 간염 집단 발생으로 조사를 받던 원주의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병원장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했던 원주 한양정형 외과 의원 원장인 58살 로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 씨는 자가혈 시술을 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노 씨는 오늘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노 씨는 C형 간염이 발생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노 씨의 자살에 경찰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계속 변호사님이 끝까지 계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같이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노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 폐원할 때까지 927명에게 자가혈 시술을 했고 노 씨의 병원을 다녀간 환자 가운데 100명이 넘게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전체 C형 간염 검사 대상자는 15,000여 명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지금까지 2,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노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진에 대한 조사에 이어 원심 분리기 두 대를 압수하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물론 C형 간염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해결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 원주에서 TV조선 이진석입니다.